Times. 워윅 리미티드 5연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5연. 네, 지난 시간과 똑같아요. 그냥 줄만 하나 늘어났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100대짜리고요. 오늘은 몇 번이죠? 시리얼 넘버? 91입니다. 91. 네. 100대 중에 91번째. 여기 카드에다가 사연 달아드릴 테니까 사연 가서 보고 오시면은 그 요 리미티드 에디션이랑 그 지난번에 했었던 워윅 복습하실 수 있으니까 가서 미리 한번 보고 오시면은 5현 보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5현은 지금 가격이 16만원 더 비쌉니다. 359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뭐 가격이랑 또 다른 거를 좀 보자면은 또 전장 똑같고요. 두께도 똑같고 12프렛 뒷둘레만 6mm 더 늘어나서 87mm. 나머지 스펙들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네, 너트너비가 다르겠죠. 너트너비가 38.5mm에서 45mm.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스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375만원에 할인가 가지고 있고요. Made in Germany. 전장 112cm, 무게는 4kg 넘죠. 4.02입니다. 두께는 35mm, 12프렛 뒷둘레 87mm. 탑 역시 마호가니 벌탑 옹이무늬 보실 수 있죠. 보통 벌은 포플라벌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마호가니 벌입니다. 그리고 바디도 마호가니. 그렇죠. 저 특유의 뒤에 휘어 있는 그 바디 모양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넥은 오방콜. 그리고 헤드 머신은 워윅 머신 헤드 금장 5개가 이렇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트가 저스트 언더 3 넛에 45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역시나 와일드 마호가니. 굉장히 특이하죠. 보통 마호가니 지판을 일렉 기타에서 쓰는 경우는 아예 없고, 네, 베이스만 종종 사용이 된다고 해요. 약간 에보니보다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 이 와일드 마호가니는 이제 그냥 일반 마호가니는 이렇게 길러서 만든 것들은 무늬가 잘 안 생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야생 마호가니에 한해서 좀 이렇게 우글우글한 무늬들이 좀 보인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지판 목재로 가져와서 사용을 해서 와일드 마호가니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지판 공률 반지름이 좀 다르네요. 지판 공률 반지름이 기존의 508mm 반지름 20인치에서 26인치로 늘었어요. 660mm 반지름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똑같아요. 864mm 24 전보 니켈 실버 프렛인데 이게 지금 다 금장이잖아요. 프렛도 금색이라 이게 니켈 실버가 맞나?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스펙표에는 다 니켈 실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니켈 골드라는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색상은 금색입니다. 스펙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픽업은 액티브 MEC JJ 픽업. 재즈 베이스 두 개가 브릿지 쪽으로 굉장히 몰려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저게 과연 저렇게 놓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몰려 있네요. 신기하죠. 네, 볼륨에 푸시풀 되고요. 그리고 밸런스랑 트래블 베이스가 EQ가 스택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워윅 투피스 3D 브릿지 테일피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사운드가 다른 거는 뭐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5현 하나만 추가됐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 브릿지 쪽으로 밀려 달린 픽업 위치 때문에 뭐 기조가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번 직접 들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패시브부터. 네, 패시브부터 픽업 두 개입니다. 네, 패시브에는 톤 노브가 없습니다. 네, 5현입니다. 전혀 이질감이 없네. 네. 줄 넘어갔는데. 그렇죠. 5현 넘어갈 때 이질감 전혀 없고요. 그 전반적으로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4현 쪽도. 그러게요. 픽업 두 개가 몰려 있어서 그런가? 자, 네, 앞에 픽업입니다. 좀 더 풍성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저는. 전혀 이질감이 없는. 네. 5현. 자, 뒤에 픽업입니다. 이상하게 픽업이 브릿지 쪽으로 몰려 있으면 좀 더 까랑까랑한 소리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는 미들 쪽이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드네요. 네. 이번에 네, 액티브입니다. 액티브의 EQ 중립이고요. 픽업 두 개입니다.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요. 좋아요. 하이를 조금 올려서 들어볼까요? 하이를 오 설정만 올려도 차이 나네요. 확 올려볼게요. 다 올리면 어우 오현에서부터 들리네요 하이가. 하이 중리에 로우 다 올려볼게요. 어우 과하진 않은데? 오 듣기 좋네요. 과하지 않아서 좋네요. 슬랩 들어보겠습니다. 오 중립이요. 자 D로 해볼게요. 멋있습니다. 오. 오. 좋은데? 자, 반주. 자 이번 센 거, 센 거를 6154를 E 마이너로 해볼까요? 네. 네, 강력한 사운드로 잘 모니터해 봤습니다. 멋있네요. 역시 워빅은 이런 사운드 잘 어울리죠. 확실히 성향 차이가 사현음이 좀 나긴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사현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앞으로 팍팍 꽂히는 느낌이고 오현이 전반적으로 약간 이렇게 풍성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좀 감싸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어쨌든 오현 밸런스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승재 씨 뭐 사현이랑 오현이랑 뭐 연주감이나 이렇게 사운드 연주감은 픽업 위치 때문에 좀 차이는 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앞에 픽업 칠 때는 이제 뭐 픽업 위치 이렇게 좀 그렇군요. 하고 그런 게 있는데 네. 그 연주감은 확실히 차이는 있고
사운드가 이렇게 오는 부분은 소리가 이제 앞에 픽업이 조금 사연보다는 이제 위치적인 것 때문에 이게 소리가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앞에 픽업 소리가 좀 사연보다는 좀 이제 앞에 픽업 느낌이 좀 약해서 그렇군요. 그런 차이.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뒤에 픽업은 확실히 똑같은데 이게 똑같은데 앞에 픽업이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런 픽업 위치에서 오는 약간의 차이가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앞에 픽업의 차이? 알겠습니다. 그런 차이도 있네요. 자, 승진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평 워윅 리미티드의 탄탄한 오연. 네, 워윅 리미티드 탄탄한 오연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마호가니 대잔치 이렇게 드렸었는데 저는 이번 시간에는 재즈 대잔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즈 픽업 네, 두 개가 한쪽으로 몰려서 굉장히 그 큰 어떤 정체성을 거기서 좀 사운드적인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재즈 대잔치 장르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픽업으로 생각하시면 픽업, 좋겠습니다. 아, 네. 픽업.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31,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4. 네,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 78. 평균 점수는 76점입니다. 네, 지난 시간보다 2점이 떨어졌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편의성 디자인 어차피 바뀔 게 없으니까 그대로의 점수가. 근데 승채 씨랑 저랑 앞에서 사운드 가성비가 1점씩 줄었어요. 똑같이. 네. 승채 씨 줄어서 31, 11, 저는 32, 11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점씩 떨어져서 평균이 2점이 까인 76점. 이게 웃긴 게 저희가 보통 5현을 더 점수를 잘 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대부분 5현이 조금 더 점수를 잘 사운드 점수를 받아가는데 오늘은 특이하게도 4현이 5현보다 더 뭔가 직관적으로 확 와닿는 그런 감흥이 좀 더 강해서 네, 가성비나 사운드나 4현이 이 썸보 리미티드에서는 조금 더 괜찮았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쨌든 두 개 다 리미티드 에디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76, 78이라는 되게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네, 워윅 최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다음번에 또 워윅의 더 좋은 악기들을 볼 수 있길 바라면서 네, 오늘 리미티드 에디션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더 재미있는 베이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 예스. 수고하셨습니다.